주말 아침 우리 까꿍이가 달려드네요. 까꿍이가 아침마다 격하게 반겨줍니다. 우리 까꿍이 맘마 먹자. 겨울이라 그런지 우리 까꿍이가 살이 엄청 쪘습니다. 수초를 주식으로 하지만 칼슘 섭취 때문에 가마루수를 따로 주고 있어요. 뚠뚠아, 안녕. 한 번에 5알씩 먹네요. 천천히 먹어. 새우도 먹이를 줘야겠죠? 새우가 많아서 새알 먹이고 있어요. 밥 주면 귀신같이 와서 먹어요. 약간 녹조 현상이 있는데요. 물벼룩이 청소 중입니다. 녹조의 물벼룩이 폭번했어요. 우리 아가들 밥 챙겨주고 아침견 점심을 먹습니다. 오늘은 양배추 계랑 덮밥입니다. 한입 크기로 잘라줘요. 기름 살짝 넣어주고 강한 불에 볶아줘요. 후추 소금을 뿌려줍니다. 요즘 계란값이 비싸긴 하지만 두 개는 먹어야 해요. 계란이 다 익으면 완성입니다. 어머니께서 해주신 멸치랑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새벽에 배고파서 잠을 잘못 잤는데 너무 기대됩니다. 오우, 맛있어요. 먹고 설거지예요. 바로 안 하면 힘들더군요. 손질한 양배추는 비닐에 잘 보관해 줍니다. 주말에 시간 날때 빨래 정리도 해야 해요. 주말 커피 타임은 국물이죠? 정확히 30번 저어줘야 꿀맛입니다. 햇빛이 따뜻하네요. 간단하게 씻고 까꿍이 일광욕 준비를 합니다.
오후에는 햇빛이 들어와서 지금이 딱 좋아요. 일광욕 할 때는 밥을 같이 주면 좋아요. 어후, 살이 삐져나왔네요. 건강하게 잘 커지고 있어요. 오늘 거북이 어항도 청소해 주려고 해요. 여기에는 새우도 있고 달팽이도 있어서 조심해야 합니다. 물은 1분의 3 정도 남기고 갈아줘요. 히터기는 꼭 끄고 하세요. 유리에 이끼가 많더라고요. 저번에 어항 리셋하고 수초를 다시 키우는 중이죠. 러너 번식하는 친구들이 빨리 자라더라고요. 깔끔하죠? 우리 까꿍이 집에 다시 돌아올 시간입니다.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 잠시 외출을 해줬어요. 빵이랑 아이스크림 사러 갈 일이 생겼죠. 빵돌이라 빵을 좋아해요. 세상 행복하네요. 베라도 갔다 왔는데 아이스크림이 녹았는지 확인해 봤어요. 혼자 살면 먹는 순서를 정해야 해요. 빨리 상하는 위주로 먼저 먹죠. 오늘 간식으로 고로케를 먹었어요. 안에 닭고기가 들어있더군요. 뚜레쥬르에서 샀는데 먹어보니 졸마탱입니다. 간식 먹고 청소를 했어요. 어항 주변도 청소해야 합니다. 혼자 살면 청소를 생활화해야 해요. 깔끔하게 롤투체스를 한판 돌려줍니다. 이번에 플래티넘 등급에 갔어요. 꿀잼. 오늘 하루가 다 갔네요. 내일은 뭐 할까 고민입니다. 앞으로도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